안녕하세요. 헌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어제는 눈까지 펑펑 내려서 아주 눈 내린 다음에 빙판길이 돼가지고 미끄럼 사고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되겠네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이미 법정 기간이 2주 이상 경과가 됐어요. 국회의장이 다각도로 여야 대표들을 모아놓고 중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야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정의 발목 잡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문왕의 뒤를 이어서 불과 6살의 왕위에 오른 신라 32대 효소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왕은 그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긴 선대 신문왕과 또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성덕왕과 그 사이에 끼어서 상대적으로 이두 임금에 비해서 존재감이 너무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691년 신문왕 11년에 태자로 책봉이 됐고, 그 이듬해인 692년부터 702년까지 11년간을 재위를 했어요. 나이가 불과 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섭정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에는 뭐 섭정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섭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고 대하찬벼슬을 하고 있던 원선을 당시에 중시로 임명을 했어요. 지금의 수상과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원선에게 국정을 이름에다시피 이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이 무렵에 이제 그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 신문왕 때에는 국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효소왕 때에는 그 의학의 전문기관인 의학을 설립을 했어요. 의과대학이지. 그래서 의학 박사를 두고 한학의 그 본초경이라든가 침술, 맥경 이런 것을 중국에서 도입을 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효소왕은 또옛 고구려의 남부를 본격적으로 개척을 해서 훗날 이제 고려가 개성, 송도에 수도를 마련했는데 이 개성의 주변에 그 송악산에 694년에 축성을 했다. 그리고 695년에는 지중왕 시대에 이미 경주에 동시전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효소왕 때 서시전과 남시전을 더 설치해서 문물에 3대 시전을 설치해서 그 문물의 유통을 쉽게 해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나라하고는 문무왕 이후에 국교가 거의 단절됐었고 그동안 일본하고는 교류가 아주 확대됐었죠. 그래서 이제 698년에는 대대 일본에서 조공을 바치게끔
이렇게 발전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당나라하고는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는데, 이 효소왕 때에 이르러서 이 당과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에 사절을 보내고, 당에 조공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당과는 이제 가까워지고 외국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그런 양상을 가져왔는데, 이때 그 700년에 이천 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나라하고 친하게 당나라하고 외교관계를 수립을 하고 일본을 멀리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해서 모반을 했어. 반역을 도모했지만은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 당과의 관계 보고를 반대하는 측에서 그 이찬 경영을 필두로 해서 반역을 도모했지만은 성공을 못하고 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외국과의 그 교역은 점차 줄어들고 당나라하고의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개선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찬 경영이 반기를 든그 해에 그 어린 효소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던 신모광후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효소왕은 불과 14살밖에 안 됐는데, 그나마 그 자기를 지탱해 주던 어머니 신모광후가 돌아가시니까 이 효소왕도 점차 세력이 또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과 2년 만에 16살에 효소왕도 사망을 해. 그때 효소왕은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였고, 또 아이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 친동생인 김융기가 즉위해서 이 사람이 바로 33대 성덕왕이 됩니다. 이 성덕왕 때는 그 드고라고 하는 낭도가 그의 상사였던 죽지를 사모해서 지은 모죽지랑가라고 하는 향가가 있는데, 삼국 유사에 의하면 이 모죽지랑가를 지은 모죽지랑가가 이 효소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효소왕의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이 효소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성덕왕의 시대, 이 성덕왕의 시대는 또 다음 주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